전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 8월 20일 오후 괴뢰군부 초종강들은 아군이 남측으로 포탄 한 발을 발사했다는 잊지도 않은 구실을 내대고 아군 민경 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미지한 남조선 괴뢰들이 감히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불질을 했다니 이것을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들과의 최후 결사전의 시각 우리 러롱족의 대원들의 심장마다에는 전쟁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죽탕치고 족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멸적의 의지로 가슴을 끓이고 있습니다. 목표 앞에 있는 북문령원이요.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에 함부로 불지를 한 괴뢰 군부 깡패들의 망동은 우리의 전함과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며 공공연한 전쟁 선포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파렴치한 침략 책동을 소송없이 감행한 괴뢰 육적 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분별 없이 날뛰는 허전강 무리들을 백배, 천배로 징벌할 것입니다. 우리 러농족 이군 대원들은 존시 상태에 들어간 인민군 군인들과 한전에 선 심정으로 고향산촌을 비로소 사수할 멸적의 의지로 가슴 풀대고 있습니다. 만약 결전의 시각이 온다면 우리들은 마치 한낯을 집었던 이 선의 혁명의 총태를 옥색에 틀어지고 1950년대 조국방위장들처럼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용약들 쳐나 놈들을 담매에 경멸 소탕하고 조국 통일의 육사적 위협을 반드시 이루고 가야 말 것입니다. 군사! 군사!